자, 신임 네트워크 이거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. 1900원이요? 여기에 들어갔어요? 이 자리, 이 자리? 이 자리에서 샀구만. 이 자리에서 올려줄 거라고 얘기하고, 어?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. 자산 대비 59%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. 954억짜리 적자. 올해 흑자 살짝 보이는데, 상패는 없어요. 상패 걱정할 건 없는데, 반등은 나올 거예요. 근데 더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. 더 내려오겠는데요? 이거 더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데, 손절가를 여기로 잡아요. 743번. 목표가는 1300원. 1차 목표가는 1300원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를 해요. 거기서 알았죠? 거기서 번전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. 알았죠?